안녕하십니까. 상속세 5분 강의 한하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도 한도가 있다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억, 10억만 알면 안 된다. 무엇이 5억, 10억일까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게 있는데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10억까지, 부모님이 모두 작고하셨을 때는 5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그 초과액에 해당돼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되면 상속 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그 공제 금액을 축소해서 한도 계산을 하는데요. 크게는 유증이나 사인 증여한 가액이 있거나 두 번째, 사전 증여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 사전 증여 재산의 상속세 과세 가액이 5억 원이 초과할 경우 이 상속 공제 한도 규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미리 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머님, 아버님이 재산이 좀 있으시고 그 재산 있으신 거와 별도로 이제 부모님으로서 그 자식들한테 미리 뭐 건물들을 사는 경우에 사례를 들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경우를 들었는데 이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한테 증여를 할 때랑 며느리 할때 증여할 때랑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들한테 증여할 때는 증여세는 크게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며느리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럼 3억짜리 재산에 해당되는 증여 산출세액은 아들은 4천만 원, 며느리는 4,800만 원에 해당되는데요. 아들한테 상속을 했을 때는 공제되는 금액이 큰 것만큼 4천만 원에 해당되는 것이 그 사전 증여 재산으로 상속세에 가산이 됩니다. 기존에 8억에 대한 재산이 있다고 쳤을 때 8억에서 사전 증여 재산 3억을 먼저 가산을 하시고 얘기는 안 드렸지만 채무액을 1억을 빼면 총 과세가액이 10억 원입니다. 첫 번째 요건인 총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아까 그 한도 규정을 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한도 규정 계산은 이렇습니다. 총 10억 과세가액에서 처음에 계산했던 증여세 과세 표준 2억 5천을 뺀 금액인 7억 5천이 상속세 공제 한도 금액으로 금액이 10억에서 7억 5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상속세 세율은 20%고요. 그에 대한 산출세액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여세 산출세액에 해당되는 가액을 상속세에서 빼주게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증여세액 4천만 원 세액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0이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 며느리도 같습니다. 똑같이 증여세 산출세액은 4,8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사전 증여 재산으로서 기존 8억에서 3억을 가산을 하게 되면 총 과세가액은 아들과 똑같이 10억입니다. 다만 한도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세가액 10억에서 증여세 과세 표준인 2억 9천을 뺐을 때 상속 공제 한도는 10억이 아닌 7억 1천이 됩니다. 7억 1천을 공제하고 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4,800만 원인데요. 기존에 내셨던 증여세 4,8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상속세 역시 며느리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들한테 증여를 했었든 며느리한테 증여를 했었든 증여세 금액은 나왔고요. 상속세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총 아들한테 증여를 하나 며느리한테 증여를 하나 증여세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가 되지만 상속세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했고요. 그리고 5년이나 10년 내에, 10년은 아들, 5년은 며느리입니다. 사전 증여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로 이미 부과를 받은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할때 상속 공제 한도를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아까 8억이라는 총 재산가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총 재산가액 1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는 규정을 받아서 상속세는 세금이 없었고 증여세로 부과하는 효과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 공제 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억이나 10억의 공제 한도를 받는 반면에 지금과 같이 사전 증여 재산이 있다고 하면 상속 공제 한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 상속 공제 한도에 해당되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 공제 한도가 줄어들었고요. 그에 해당되는 게 상속세로 나오긴 했으나 기존 증여 가액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세로 산출세액으로 세액 공제를 빼게 되면
상속세로 나오는 금액은 없었던 걸로 사례를 보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